뉴욕시 코로나19 확진율이 지난 9일부터 12일 사이 두 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뉴요커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뉴욕시 학교의 교실 수가 한 달 새 4.5배나 급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50세 이하 여성의 잔슨앤잔슨 백신 접종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이 당초 예상대로 내년 3월까지 자산 매입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의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COVID-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COVID-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COVID-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COVID-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COVID-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COVID-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COVID-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vaccine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리타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코로나19 확진율이 지난 9일부터 12일 사이 두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뉴요커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수석 헬스 어드바이저 제이 발마 박사는 오늘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뉴욕시 내 코로나19 확진율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올렸습니다. 그는 지난 9일은 확진율이 3.9%였는데 12일에는 7.8%로 두 배 증가했다며 이는 이례적인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발마 박사는 오미크론 변이가 그 어떤 코로나19 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하루 평균 2,899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8일 평균치보다 약 1,000건이 높은 것입니다. 밀드블라주 뉴욕시장은 15일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회 접종 45일 이후까지 2차 접종도 받아야 합니다. 기업들은 감사를 대비해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27일 이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을 업무 현장에 들일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뉴욕시 학교의 교실 수가 한 달 새 4.5배나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폐쇄된 교실 수가 737개로 한 달 전 153개보다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336명, 교직원 122명 등 4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달 14일 기준 학생 79명, 교직원 33명 등 112명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폐쇄된 교실은 전체 교실의 1%에 불과하며 현재 모든 교직원이 코로나19 접종을 받았고 5세에서 11세 학생들의 접종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 한 해 누적 확진자는 학생 12,130명, 교직원 4,160명 등 모두 16,2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50세 이하 여성의 잔슨앤잔슨 백신 접종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오늘 존슨앤존슨 백신 안전성 등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접종 대상에서 50세 이하 여성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회용 접종 백신인 존슨앤존슨은 현재 18세 이상 성인에게 모두 접종이 허가돼 있고 접종 2개월 뒤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지만 일부 연령층에서 혈전 생성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기술팀장은 인류는 코로나19를 소멸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당초 예상대로 내년 3월까지 자산 매입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SBS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놓고 늘 써오던 일시적이란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인 2%를 크게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Overall inflation is running well above our 2% longer run goal and will likely continue to do so well into next year. 이에 따라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매파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우선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자산을 매입하던 걸 내년 3월까지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현재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두 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번에도 금리는 현재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내년엔 최소 3차례 인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물가 인상이 목표치인 2%를 계속 상회하고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다다르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내년에 0.8%에서 1%대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락장으로 시작했던 뉴욕 증시는 연준 발표가 나온 뒤 오히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오늘 연준 발표는 이미 예상했던 수준으로 더 강한 조치가 나오지 않은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브로드웨이의 각종 공연이 코로나19 우려로 취소되는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측은 직원과 관객들에게 부스터샷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반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활기를 찾아가던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확진자 속출로 공연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밀턴, 티나 터너 뮤지컬,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등 주요 뮤지컬 공연 중 일부가 취소됐습니다. 한편 최대 공연 예술 기업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15일 직원과 관객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객과 출연진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공연 관람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브로드웨이 극장보다 더 엄격한 안전 조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피터 갤브 매니저는 9월에 재개한 이후로 계속 공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관객과 직원들이 우리의 엄격한 정책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다음 달 17일부터 부스터샷 접종 의무화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강도와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12분경 노던 블루바드 57가 교차로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밖에서 비번 중인 경찰관에 대한 강도 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은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용의자 중 한 명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라붐 나이트클럽에서 열린 콘서트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모쉐이 뉴욕시경국장은 경찰관이 클럽을 빠져나와 마스크를 쓴 무장한 사람들과 마주쳤다며 이 사람들은 아마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보석을 강탈하려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과 가해자 사이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고 경찰관은 다리, 가슴, 손목에 여러 번 총을 맞았으나 엘머스트 병원에서 다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대 용의자는 가슴과 배에 총을 맞아 숨졌으며 무장한 다른 3명은 도주해 수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최대 30발의 총알을 실을 수 있는 반자동 권총이 회수됐으며 고가의 보석을 노리는 강도 패턴 중에 하나로 보인다고 더모쉐이 국장은 말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 변이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도 필요 없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SBS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극소수에 그쳤던 오미크론 감염자가 벌써 미국 전체 코로나 감염자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는 전체의 13%를 차지했습니다. Early data suggests that Omicron is more transmissible than Delta with a doubling time of about 2 days.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 보좌관은 남아공 사례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 백신을 두 번만 맞은 경우 오미크론 예방 효과는 기존 80%에서 33%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3차 부스터 접종을 할 경우 예방 효과는 75%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f you are unvaccinated, get vaccinated, and particularly in the arena of Omicron, if you are fully vaccinated, get your booster shot. 기존 백신이 여전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맞춤형 새 백신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도 내년 첫 두 달 이내에 유럽연합 국가를 비롯해 인접 국가까지 30개국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 독감과 겹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한동안 줄었던 한인 유학생 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10월 집계된 유학생 F1 비자와 직업훈련 M1 비자를 받은 한국 출신 유학생은 4만 5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통계에 비해 2.6%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학위별로는 학사 과정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인 유학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6월부터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4%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소폭 늘었으며 추수감사절 연휴 소비는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8천 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20만 3,750 건으로 전주 평균보다 1만 6천 건 감소했으며 이는 1969년 11월 15일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한편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3%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10월 1.8% 증가에 비해 폭이 6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 집계 경제 전문가 전망치 0.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10월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맨하탄 이슬리버 강가에 대형 카지노 건설이 추진됩니다. 뉴욕의 유명한 수변 식당인 리버 카페 오너인 마이클 오키페는 맨하탄 동쪽 이스트 30가 강변에 몬테카를로 스타일의 대형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며 뉴욕주 게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키페는 제안서에서 맨하탄은 강에서 강으로 이어진 곳이며 이 같은 특성을 살려 맨하탄 미드타운 이슬리버 강가에 카지노가 건설되면 지중해 몬테카를로에 버금가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카지노는 건평 2만 4천 스퀘어피트에 10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450피트 길이의 부두도 건설됩니다. 이슬리버 외에도 퀸즈 플러싱의 시리필드 인근에도 카지노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무산이 확실시됩니다. 뉴욕주는 현재 뉴욕시 인근에 카지노 3개를 허가할 계획이며 최소 9개 이상의 카지노가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발표 내용을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달 초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작권 운용 능력 평가 시기가 올가을 연합주의소 훈련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커비 대변인은 하루 전인 13일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 양측이 내년 여름 전작권 운용 능력 평가를 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했다며 빨라도 내년 여름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처럼 커비 대변인이 하루 만에 발언을 번복하고 부정확한 언급을 했다며 사과했으나 이 같은 실수가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양국은 지난 2일 53차 한미안보협의회 뒤 전작권 운용 능력 평가 시기를 2022년으로 발표했지만 오스틴 장관은 당시 공동 기자회견에서 2022년 후반기라고 명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한국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되며 근본적으로는 한국 문제, 특히 전작권 문제는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리 하비 오스왈드가 암살 직전 KGB 요원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가 어제 공개한 1491건의 비밀 해제 문건에 따르면 리 하비 오스왈드가 1963년 9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KGB 요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스왈드는 멕시코시티에서 소련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소련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KGB 요원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화 감청을 통해 작성된 비밀 문건에 따르면 멕시코 당국에 체포된 쿠바 대사관 관계자가 대사관을 방문한 오스왈드가 자신이 공산주의자이며 카스트로 숭배자라고 고백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는 케네디 암살 58년 만에 이 문건들을 공개했지만 아직도 14,000여 건이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고 내년 12월 15일 추가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 서장구 고위 간부 2명이 엉터리 코로나19 접종 카드를 제출, 정직을 피하려다 감사반에 적발됐습니다. 퀸즈 플러싱 40일로 뒤 중국계 소아과 원장이 지난 6월 21일 임신 중인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어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을 건의했으나 연방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31일부로 유예 조치를 종료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에게 백인 갑질녀를 뜻하는 카렌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2018년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난사 사건 유족과 부상자 등이 학교와 연방수사국으로부터 1억 2,750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 5명이 해외 파견 근무 중 불법 성매매를 한 뒤 연방검찰 거짓말 탐지기 조사 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2명은 사직, 2명은 퇴직, 1명은 해고됐습니다. 유명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자신의 모든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소니 뮤직에 5억 달러의 일괄 매각했으며 이는 밥 딜런의 4억 달러를 뛰어넘는 대기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고위 간부가 다인 승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조수석에 인형을 설치하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021 강원도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이 뉴욕 뉴마트와 뉴저지 포트리 한담 체인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우수 농특산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배추줄기가 얇아 아삭하며 시원한 촛불 엄마손 오렌지 김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벌꿀고추장과 청국장, 엽기름, 감자떡, 안흥찐빵, 황태양념구이, 더덕구이도 준비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우수 가공식품 특판전이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재래김, 누룽지, 안흥찜밥, 감자떡, 각종 젓갈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각종 우수 가공식품들을 엄선한 특판전이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안흥찜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반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욕 뉴마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석의 명가 킴스 보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특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결혼을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 결혼기념선물, 연말 감사선물 등을 준비하고 뉴저지 최고의 장소인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단 3일간 뉴저지 리버사이드 근처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고가 주얼리를 원가에 대방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 이상 구매 시 한 번, $80 이상 구매 시 두 번, $150 이상 구매 시 룰렛에 세 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간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